회장께서 2박 쓰시라고 하십니다. 좋네. 좋네요. 전망도 좋고.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 비서실을 연락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문 실장님, 잘 부탁드려요.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. 어때? 욕심쟁이 양반아. 여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로 키워야 진짜 욕심쟁이지. 통 크게. 하기야, 내가 그거에 반했다. 아버님, 저 첫 출근했습니다. 뭐냐? 그래, 방은 마음에 들디야? 네, 아주 마음에 들어요. 감사합니다. 네가 아주 일을 잘해야겠다. 저 숙녀복이 예전보다 처져 있어.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이렇게 세워야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. 제가 잘했으면 유산되지 않았을 텐데. 다 제 잘못이에요. 자책하지 마세요. 아인 또 가지면 돼요. 아직 젊은 편이시니까 시험관 나게 하시면 가능성은 충분해요. 그래도 비교적 초기 유산이어서. 선생님,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세요? 전에도 그러시더니 우리 아기가 죽었다고요. 제 뱃속에 있던 귀한 생명이요. 선생님은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죠? 우리 아기 비록 4개월밖에 못 살고 갔지만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었다고요. 얼마나 어렵게 생겼... 선생님은 제 심정을 아세요?